비서첩 안지용입니다. 요즘 미스터트롯 뜨겁죠. 20.2%를 시작해서 2회는 20.8%, 3회는 20.9%였습니다. 분명 상승 곡선인데 이게 완만해지고 있죠. 무언가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시즌1이랑 비교해 볼게요. 시즌1은 12.5%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회가 17.9%, 무려 5%포인트 뛰어올랐고 5회 때 25.7%, 8회 때 30.4%, 30%를 8회 만에 돌파했습니다. 1회는 시즌1보다 시즌2가 8%나 높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반등의 기회는 있는 것인지, 오늘 이런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공정성 논란입니다. 미스터트롯2가 방송 3회 만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제 예심을 막 마치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공정성 논란에 발목이 꽉 잡혀버렸습니다. 3회 때 예심 진선미를 공개했는데 진은 박지연,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팀 미션에서도 올 하트를 받으면서 활약을 이어갔죠. 하지만 박지연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심부터 이 밀어주기 의혹, 공정성 논란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박지연 씨가 마스터로 앉아있는 장윤정 씨가 소속된 이 소속사의 소속 가수라는 거죠. 대학부로 지원을 했지만 이미 여러 방면으로 가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현역부가 아니라 대학부로 넣은 것 자체가 이거는 그거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박지연 씨가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여러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KBS 1TV 노래가 좋아해서 4연성을 거뒀고요. 최근에는 장윤정 씨 후배라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마스터 김연자 씨에게 코칭받는 모습도 전파를 탄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황민호입니다. 박지연뿐만 아니라 리틀싸이 황민우가 김윤자 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윤자 씨가 황민우, 황민호 두 형제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했다는 부분도 알려지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자, 물론 황민호가 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소속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속 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형이 있는 소속사와 손잡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복귀해 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2는 올 하트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저희가 짚었죠. 그러다 보니 119팀 중에 73팀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창력보다 사연과 퍼포먼스가 앞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이들이 올 하트를 받을 때마다 채팅창은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왜 올 하트냐? 생각 없이 누른다.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저는 방송을 볼 때 실시간 채팅창을 같이 봅니다. 네이버 채팅창을 같이 봐요. 왜냐면 정확히 대중의 반응을 알아야지 분석이 가능하고 기사도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지연과 황민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박지연이 예술 무대에 등장해서 못난 놈 부를 때 바로 채팅창은 와, 잘 부른다는 분위기였어요. 올 하트 터졌을 때도 몰아주기다, 이해 못하겠다, 전 이 반응 본 적 없습니다. 이건 황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민호가 정의송의 니미어를 선곡한 것도 놀라운데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니까 그때 채팅창에서 진짜 소리가 안 들리는 박수가 들릴 정도였어요. 너무 잘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두 사람이 실력이 분명히 있어서 붙었다는 겁니다. 소속사의 입장을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소속사는 참가자인 박지영과 영광, 영광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장윤정, 김희재, 붐, 미스터트롯2 참여자죠. 이들과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절차대로 참여해 경연에 임하고 있고 출연자들도 커리어가 있는데 함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박지영과 영광은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뭐냐면 이걸 미리 알렸으면 어땠을까요? 장윤정 씨가 이걸 먼저 공연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고
그러니 나는 더 냉정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저는 오히려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김연자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노출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방송을 모두가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방송보다 미스터트롯2의 시청률은 훨씬 높습니다. 새로운 시청층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인연이 있고 저와 다른 방송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 여기서 또 보네요.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해줬어도 진정성이 훨씬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2014년에 엠넷 쇼미더머니3에 심사위원으로 스윙스라는 래퍼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2차 예선에서 당시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시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스윙스가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 탈락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탈락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시잼이 랩을 잘했고 나머지들이 합격을 눌러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 중간으로 투입된 심사위원 주영훈 씨 있죠. 주영훈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TV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된 보도자료에 있는 입장이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마스터 심사에선 무엇보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주영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청자의 눈이 바로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미스터트롯와 같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경연이라면 더더욱 특정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결과가 좌지우지되거나 친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 시즌 참가자라면 마스터 중 단 한 명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활동 영역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쩔 수 없이 주영훈 씨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친분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시청자의 눈이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 향후 박지연, 영광, 황민호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무대에 설 땐 시청자들이 기존보다 눈을 두 배는 크게 뜨고 쳐다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역차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있기 전 예심에서 맨 처음 황민호, 박지연의 무대를 봤을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오라트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 못 부르는데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예심을 실력으로 통과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장윤정 씨와 같은 소속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전 그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중요한 건 다음 행보입니다. 이 미스터트롯2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어요. 박지연과 황민호가 어디까지 살아남을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논란은 오히려 약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향후 장윤정 씨는요. 그리고 김연자 씨는 각각 박지연, 황민호의 무대를 볼 때 훨씬 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빡빡해질 겁니다. 대중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미 3년 넘게 트로트 광풍이 불고 있죠. 듣는 귀가 트였어요. 정확히 뭐가 좋은지 설명을 못해도 저 사람의 실력이 있다 없다 정도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트와 합격이 터진다? 대중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박지연 그리고 황민호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예심 탑3라는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에 장윤정의 소속사 후배 김연자와의 친분이 또 다른 꼬리표로 달리게 된 거죠. 이걸 뚫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여러분의 실력밖에 없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맨 처음에 밝히지 않고 시작을 했고 이게 폭로되는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에 대중은 반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동안은 100%의 실력으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120%를 보여줘야지 다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지적할 문제는 올 하트 남발입니다.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1회 총 20명의 노래를 듣고 그중 17명 올 하트 85%의 생존율 최종도 119팀 중에 73팀 생존 역시 합격률 60%가 넘습니다. 긴장도도 떨어지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죠. 이에 대해서 TV조선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식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도 짚어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음악성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쓴소리 심사평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갖고 심사를 하겠다. 맞습니다. 대중이 심사위원에게 정확히 원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작진의 노력. 왜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냐면 시즌2가 시즌1과 복붙 같다. 복붙이 뭐죠? 복사해서 붙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판박이처럼 똑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1은 35.7%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온 수작입니다. 재방송을 몇 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수천 번 했을걸요? 단 하루라도 케이블 채널에서 미스터트롯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폼에서 사람들이 너무 식상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질려 있어요. 그런데 시즌2, 말 그대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얘기를 했는데 폼에서 낡았다는 겁니다. 예전 거 그대로예요. 현재까지 새로운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미스터트롯2에서 저 새로운 거 본 게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래요. 새로운 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에 추가된 건 뭐예요? 공정성 논란, 올하트 남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작진이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마 전체 경연을 어떻게 치를지 이미 다 짜놨겠죠.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판을 뒤집어야 돼요. 이 방식대로 그대로 간다. 제가 장담하건대 시청률 지금 상태에서 절대 치고 못 올라갑니다. 마지막 회 정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어도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제작진이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새로운 재미를 추구할지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 올드스타도 지켜보면서 또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